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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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 60대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 사고 열 달 만에 경찰이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불송치가 나면 뭐하냐고.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없다고 할말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과수 분석이 미흡하다,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